자, 오늘이 벌써 3회차 방송입니다. 참 엊그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색소폰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연주를 듣다 보니까 그 매력에 조금씩 빠져드는 것 같고 아 이게 이 매력으로 색소폰 연주를 하는구나 라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색소폰은 사람의 음색과 가장 비슷한 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심금을 올려주는 아주 연주 악기들 중에 대표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즐거운 색소폰 라이프를 사시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예, 이야기도 듣고 즐거운 시간도 갖도록 할 건데요. 저희 프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무대를 열어주실 분들은요. 정은숙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정은희님의 사랑아, 이동심님의 공항의 이별, 이상 세 곡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자기소개 빠질 수 없겠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네. 저는 색소폰 시작한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되었고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아마추어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연차가 있으셔서 그런지 여유로우시더라고요. 혹시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면 어떤 장르가 있나요? 아, 저는 주부인데도요. 네. 주부인데도 뭐 재즈나 스윙 이런 리듬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네. 지금도 계속 지금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배움이 끝나면 실력도 끝나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온 정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좀 느낀 건데요. 네. 좀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두 분 어떤 사이신가요? 친자매입니다. 역시 저희 눈썹이 대단하십니다. 보셨죠. 네. 그러면 언니랑 같이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언니가 지금 언니는 10년 차 넘으시고 저는 네. 지금 이제 2년 차 넘어가는데 언니 권유로 적극적인 권유와 지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은 언니를 두셨어요. 아, 부러운 그쵸? 언니네요. 네, 저도 저런 언니 꼭 피하고 싶습니다. 예. 네, 부럽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동심이고요. 네. 색소폰 시작한 지는 6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좀 떨리셨던 것 같은데. 아, 예. 네, 어떠셨어요?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요. 워낙 큰 네. 무대다 보니까. 실력 발휘가 잘 안 돼서 좀 속상했어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네. 무대에 서시면 50% 정도는 더 잘하시겠구나 하고 저희가 깎고 보니까요. 네. 오늘도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지금도 네. 훌륭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연주는 특히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색소폰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색소폰을 오랫동안 접하면서 네.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혹은 이제 세미 프로 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게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무대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예, 즐거운 색소폰 라이프를 예, 이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 연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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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또 다음 연주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향숙님의 미운 사랑, 이명종님의 동백 아가씨, 윤유영님의 장녹수 연주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이항숙입니다. 올해 한 2년 차 됐는데요. 무대 네. 공부 중에 있어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2년인데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생각이 해놨다 않나요?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무대였고요. 보니까 언니 좀 여기 무대에 서시니까 아름다움이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비결이 감사합니다.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음악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지내니까 네.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즐거워야 역시 네. 젊어지는 거지요. 예. 네, 역시 저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 꼭 하십시오. 예,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이명종입니다. 네, 또 다음 분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시흥서 온 윤유영이라고 합니다. 취미로 시작한 지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좋은 무대에 오니까 많이 떨립니다. 아, 보니까 제가 색소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옆에 분이랑. 이게 어떤 색소폰이죠? 저. 네, 지금 네. 갖고 계신 건 이제 테너 색소폰이라는 악기고요. 네. 이 두 분은 이제 엘토 색소폰이라고 중음역대를 내는 악기입니다. 아, 음역이 그럼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테너 색소폰? 예, 맞습니다. 좀 불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걸로? 예. 네. 처음엔 알토로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불다가 네. 그 테너 부시는 들 보고 네.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테너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 취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색소폰도 네네. 연주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장록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대가 너희를 성장시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떨리는 긴장감의 경험 때문일 건데요. 무대에서 올라서 그냥 자신이 즐겁게 무대를 즐길 수만 있다면 네. 그 떨리는 마음을 실력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다음은 배은숙님의 둥지, 장순애님의 슬픈 인연, 이원희님의 개여울, 그리고 이지영님의 이등변 편지, 마지막으로 오원성님의 눈의 꽃입니다.